오늘의 앱진 주요 머릿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VG 토니퍼 세븐입니다. 왜 모더들은 사이버펑크 2018의 모습과 느낌을 복원하기 위해 쓰는가? 사펑 2077 첫 트레일러에서 V는 이렇게 독백합니다. 이 도시는 늘 우리에게 약속을 건넨다. 그건 거짓말일 수도, 신기일 수도 있으나 어쨌든 약속은 늘 지근거리에 있다. 그리고 그게 우릴 살아가게 한다. 사펑이 출시되기 전 몇 년간 사펑을 기다리던 팬들은 비슷한 약속으로 살아갔었습니다. 출시 전 사펑은 팬들의 머릿속에 순수한 잠재력으로만 남아있었으니까요. 트레일러와 기타 정보들을 소스로 다양한 상상의 나래를 펴고 있었죠. 기술적으로 진부한 미래 세팅에 GTA가 주는 혼돈의 자유, 그리고 위쳐의 다양한 RPG 선택지라는 약속은 특히 팬들의 상상력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모더 크레이지 포테이토는 이렇게 말합니다. CDPR은 플레이어가 거대 로보암을 가지도록 할 수도 있었고 작은 빔이 나가는 눈을 가지도록 할 수도 있었으며 스파이더맨처럼 벽을 기어오를 수 있는 손을 가지도록 할 수도 있었다고요. 가능성은 무한했다고요. 현재 한 무리의 사이버펑크 2077 모더들과 팬들은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용꽃을 먹는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펑 출시 후에 실망감을 잊어버리고는 현실에서 가혹하게 명성이 추락하지 않은 나이트시티 속을 거닐고 싶어하는 겁니다. 전염병 대유행이 닥치기 전 함께 모여 키아누 리브스에게 You are breathtaking이라 외치고 키아누도 우리에게 똑같이 화답해주던 그 흥분되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거죠. 사실 거대 로보암과 레이저 눈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많은 플레이어는 그저 그 시절을 상기시키는 약간의 유품을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E3 2018과 같이 사펑이 기대감 절정에 있었을 때를 상기시키는 오브젝트만 봐도 족한 거죠. 예를 들어 모더 스프키 CL은 사펑이 초기 공개됐을 때 보였던 LED로 빛나는 V의 자켓을 다시 만들어냈습니다. 현재 3,800회의 다운로드를 기록 중이죠. 스프키는 오리지널 트레일러를 워낙 좋아했고 그걸 너무 많이 본 나머지 수많은 디테일이 머릿속에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최종 출시 버전의 자켓은 트레일러에 나왔던 것과 달랐고 그건 뭔가 아니라는 느낌을 줬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룩을 복원하게 됐고 그제서야 속이 시원해졌다네요. 이 자켓 모드의 팬들도 그렇게 느끼고요. 다른 모더 크레이지 포테이토는 여자 V에 관해 쓰이지 않은 메시 모델과 텍스처 파일들을 찾아냈습니다. E3 쇼에서 공개된 모습을 담고 있는 텍스처들이지만 게임 속에는 쓰이지 않았나 봅니다. 그 모습을 복원한 모드는 11,991회 다운로드 됐습니다. 크레이지는 CDPR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제거한 그것들을 일부라도 다시 생명을 불어넣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에셋 교체 중에는 사펑의 분위기를 바꾸려는 시도도 있습니다. 모더 WT3WT는 E3 데모에서 공개됐던 장엄한 조명과 아름다운 구름들을 복원하기 위해 게임의 광원을 수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과물 E3 2018 라이트닝 모드가 게임의 색감을 훨씬 사실적으로 만들어 주었다고 자신합니다. 더 깊이 있어지고 더 선명해졌으며 색감은 더 살아났고 광원도 개선됐다면서요. 특히 이 모드의 팬들은 그 노란 오줌 색깔을 제거해준 것을 고마워한다네요. 사펑을 E3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수정하려는 모드 목록은 넥서스 모드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의 노력이 쌓여가자 서로가 서로에게 영감을 받고 있죠. 모더 조엘 560은 여자 V의 의복을 사펑 초기 데모에서 봤던 것처럼 수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영광의 뉴메탈 시대의 산물인 벨트 체인을 다시 채워넣었죠. 이 모드는 12,000회 다운로드 됐습니다. 조엘은 이 모드들을 하나로 다 엮으면 꽤나 E3에서 본 것과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모드에 쏟아진 반응과 다른 모더들이 달려들어 협력하는 걸 보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네요. 물론 최종 사이버펑크 2077에 빠진 게 결정적으로 뭔지는 커뮤니티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부 모더는 초기 데모 영상에서 선보였던 벽타기나 특정 해킹 기능이 빠진 걸 아쉬워합니다. 다른 일부는 게임 내에서 헤어컷을 할 수 없다던가 지역마다 광원의 차이가 별로 없다던가 하는 좀 더 작은 것들을 아쉬워하죠. 누군가는 좀 더 모호하게 사펑에는 영혼이 빠져있다고 말합니다. 모더 크레이지는 결국 우리 손에 들어온 건 위대한 게임이 될 수 있었던 것의 껍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슬프게도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인터뷰한 사펑 모더들 대부분이 게임을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심지어 미래를 낙관하기도 합니다. CDPR이 팬들의 목소리를 들어
결국 게임에 대한 인식을 뒤집게 될 거라고 말이죠. 현재는 게임을 고치는 일에 전념하고 있지만 하이 퀄리티의 스토리라인과 게임 플레이 컨텐츠가 출시하면 더 많은 걸 갈망하는 팬들을 만족시켜줄 수 있을 거라고 모더 스푸키는 말했습니다. E3 2018 데모에서 나온 핑크 탱크탑을 복원한 모더, 더 아케인 이글도 일단 우린 CDPR이 무료 DLC와 확장팩을 출시하는 것까진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그들이 원래 약속했던 그런 컨텐츠들을 제공할 수 있는지 말이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모더들이 CDPR보다 두 발짝은 앞서 있다네요. 응당 이미 이루어졌어야 할 핵심 요소들을 고쳐내는데 말이죠. 과거 너무 야심찼던 E3 데모들은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개발자들은 그 후 수년간을 그 반발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펑 모딩 커뮤니티는 좀 적게 영향을 받은 편입니다. 꽤나 일찍부터 사펑의 초기 공개된 모습이 실제 현실 속 게임의 모습이 아니라 CDPR이 주의 깊게 선택한 장면들을 짜집기 한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E3 공개 버전은 게임의 진짜 현실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출시 전에 기대감을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였죠. 분명 사펑에는 잠재력이 낭비된 측면도 많으나 이 정도 규모의 게임에는 E3에서 보여준 것에서 뭔가 빠지게 되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모더, 더 아켄 이글도 E3 버전은 언제나 게임의 최고 좋은 면만을 담기 때문에 출시 버전이 극적으로 다른 건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린 그 E3 버전을 보면서 사펑이 얼마나 대단한 게임이 될 수 있었는지 자꾸 생각하게 된다네요. 그래서 플레이어들이 E3 버전의 특정 요소가 복원되길 바라고 또 플레이하길 바라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사펑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값진 교훈이 있다면 기대치를 낮추라는 거였습니다. 그건 모두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며 모더 조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플레이하길 바라는 진정한 E3 버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우리 모두에게 남은 건 아카이브에 남아있는 몇몇 쓰이지 않은 파일이 전부이며 우린 그걸 활용하는 것뿐이라고 합니다. PC 게이머입니다. 다음 달부터 넥서스 모드에서 모더들은 더는 자신의 모드 파일을 지울 수 없다. 모드의 성지 넥서스 모드가 수십만 모드 파일을 호스트하는 것과 관련해 정책을 바꿉니다. 8월부터 모더들은 자신이 사이트에 업로드한 파일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대신 모더들은 유저에게서 자신의 파일을 감출 수는 있습니다. 좀 이상한 정책으로 들릴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일부 모더들은 그 사실에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에 찬성하는 모더들도 있고 그 얘긴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넥서스 모드 측이 이런 정책을 도입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넥서스 모드는 2019년부터 컬렉션이라는 기능을 작업 중이었습니다. 컬렉션은 넥서스 모드 유저 누구라도 만들고 공유할 수 있는 큐레이션 된 모드 목록의 묶음입니다. 뭐 일종의 모드 통팩 같은 거죠. 넥서스 모드의 목표는 일반적인 유저가 모딩을 더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특히 모드 충돌을 걱정하는 데 드리는 시간은 줄이고 모딩된 게임을 실제 플레이하는 시간은 늘리게 하는 게 목표죠. 넥서스 모드의 모드 매니저인 보텍스란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모든 유저가 직접 모드를 선정해 모드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걸 컬렉션으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컬렉션에는 모드의 로드 순서, 패치와 핫픽스, 충돌 해결, 기타 등등이 모두 담겨 있죠. 다른 유저는 그 컬렉션을 추가해 한꺼번에 그 리스트에 있는 모든 모드를 다운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컬렉션 기능이 제대로 구현되려면 모두가 파일을 영구적으로 삭제하는 걸 막아야 한다고 넥서스 모드 측은 설명합니다. 만일 한 유저가 수십 수백 개의 모드를 세심히 모아 충돌 없이 구현해낸 컬렉션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거긴 아주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모드의 모더 중 하나가 자신의 파일을 삭제한다면 해당 컬렉션 전체가 즉시 기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넥서스 모드 측은 업로드된 모드를 지울 수 없게 만드는 해결책을 떠올린 겁니다. 대신 모더는 파일을 직접 다운받을 수 없게 만들 수는 있고 심지어 일반 유저는 찾을 수도 없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 번 올린 파일은 컬렉션 속에서는 계속 접근 가능한 거죠. 일부 모더들이 화가 난 이유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올린 파일을 삭제할 권리가 내게 없다는 건 뭔가 분명 황당하게 느껴지니까요. 삭제하고 싶은 이유가 뭐든 말이죠. 이 정책이 마음에 안 드는 모더는 8월 5일까지 자신의 모드 파일을 넥서스 모드에서 지울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모드가 망가지거나 또는 호환되지 않아서 삭제하고 싶은 모더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넥서스 모드 측에 요청해야 합니다. 또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한 모드 역시 삭제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일부 모더들이 화난 이유는 단순히 파일을 삭제할 수 없다는 것뿐이 아닙니다. 컬렉션 시스템 자체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레딧, 넥서스 모드 디스코드, 공식 홈피 모든 곳에서 많은 모더들이 지적하는 바는 컬렉션이 개별 모드 페이지에서 유저를 빼앗아 갈 거라는 겁니다. 모더들은 유저들이 자신의 모드 페이지에 와야 후원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일부 모더는 벌써 행동에 나서 넥서스 모드에서 자신의 파일을 통째로 삭제했습니다. 스카이림과 뉴베가스의 모드를 만들어 오던 한 모더는 자신의 모드를 모두 또 다른 모딩 사이트 모드DB에 옮기고는 넥서스 모드를 이렇게 지칭했습니다. 도둑놈들의 소굴이라고요. 일단 넥서스 모드에서 모드를 다 삭제하되 나중에 사태를 관망하다가 모드를 재업로드할지 말지 결정하겠다 말하고 있는 모더들도 있습니다. 이 새 정책에 환영하는 모더들도 있습니다. 스카이림 모딩 레딧에서 활동하는 한 모더는 큐레이션 된 하이 퀄리티의 모드 리스트는 스카이림 모딩 씬에 벌어진 최고의 사건이었고 그건 모더인 나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인기 스카이림 통팩 모드에 포함되면서 안 알려져 있던 모드가 새로운 유저를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 내용은 게임즈 레딧에서도 토론됐는데요. 가장 많은 좋아요를 기록한 댓글은 스카이림 모더가 올린 찬성 의견이었습니다. 이 정책이 우리의 커뮤니티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모드들이 엄청난 새 유저들을 만나게 될 거라고요. 그저 좋아하는 컬렉션을 찾아 클릭하고 인스톨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풀로 모딩된 스카이림을 할 수 있는 걸 상상해보라네요. 그 외 어떤 추가 작업도 필요 없고요. 컬렉션 작성자가 모든 사전 작업을 대신 다 해놓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넥서스 모드의 바뀐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야! 국밥 때 시간이야! 원, 투! 아, 짜식! 아이, 근데 우리 주인공의 몰골이... 경치는 좋은데 우리 주인공의 몰골이 너무 경치를 죽이는데...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의 모험나였습니다.